네, 깁슨 모던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던 많이 했네요, 우리가. 네, 모던을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은 게 에피폰은 지금 보면은 한 4개, 5개, 많으면 뭐 6개, 적으면 3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조금 많이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깁슨은 지금 되게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오리지널, 모던, 커스텀 그냥 이렇게 쌍화를 버렸죠, 이번에. 그래서 모던을 보면은 지금 모던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던이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 주니어 트리뷰트 DC, 네. 그 다음에 레스폴 모던, 레스폴 클래식, 레스폴 스튜디오, 레스폴 트리뷰트,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험버커,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P90, 그리고 SG 모던, SG 스탠다드, SG 트리뷰트, ES-339, ES-335 사틴, 레스폴 주니어 트리뷰트 DC 베이스, 플라잉 V, B2, 그리고 플라잉 익스플로러 B2, 그리고 EDS-1275 더블 렉까지 이게 전부 다 지금 같은 라인에 들어가 있는 기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뭐 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들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깁슨 USA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가 네. 선생님 모던 콜렉션 LPGA 저는 부잣집 P90 이래서 9.0, 8.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레스폴 모던은 2050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나는 깁슨의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과 모던을 여러분들이 자기 성향에 맞춰서 좀 비교를 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9.0, 8.0 오. 레스폴 클래식은 선생님 클래식한 무게, 소리, 매력 이렇게 해서 9.0 저는 70년 전통 국밥집 그 네. 집에서 파는 기본 국밥 이렇게 해서 9.0 9.0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레스폴 트리뷰트 모델에 여러분께 헌정합니다. 저는 업소용 레스폴의 시작 이렇게 해서 9.0, 9.0이 나왔고요. 깁슨 USA SG 스탠다드는 선생님이 적당한 마블링의 미국 소고기 저는 모던 해서 9.0, 9.0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B2 모델 선생님은 앞으로 진격 저는 픽업이 오지네요. 예. 그 오지가 더러울 오에 손가락지에서 더리 핑거 픽업이 오지네요.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이만큼의 모던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던은 한참 남았고요. 오늘은 레스폴 스튜디오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가격은 195만 3천원, 권속가 217만원에서 10% 할인된 할인 적용된 가격이네요. 자, 바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5에 조감으로 보면은 네, 아치 40. 탑이 살짝 있죠. 48까지 갑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9mm고요. 탑은 메이플, 바디는 마호가니 울트라 모던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그리고 그로버 로토매틱 튜너,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43mm 너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전보 프렛, 그리고 넥과 브릿지에 490R, 498T가 들어가 있고요. 푸시풀에 이게 코일 탭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다 4라는 있는데 코일이 조금 빠지면서 힘이 네. 떨어지는 뭐 스플릿이랑 코일탭이지만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투볼륨 투톤, 그리고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네시빌 튜너매틱, 그리고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예.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지금은 완전 험버커고요. 우렁차네요. 하도 빈티지 하다가 모던하니까 참 좋네요. 자, 이제 빼보겠습니다. 이게 출력이 장난이 예, 아니네요, 정말. 예, 코일 탭이요. 아, 이제 스플릿은 아닌 것 같네요. 네. 하이프렛. 좋다. 미국이네요. 네, USA 미국. 사운드가 확 납니다. 지금 험버커고요. 마샬이고요.
코일 탭. 오, 확, 확. 밴더의 레드락. 어, 너무 USA다. 네. 깨끗해. 네. 뭐, 아, 뭐 하이가 많진 않은데 개인향은 아주 뭐 넉넉하게 먹습니다. 넉넉하게 먹네. 지금 험버커고요. 마샬이고요. 마샬 좋네요. 마샬 좋다 진짜. 굿굿굿굿. 자, 시원시원한 사운드. 네. 쭉 들어봤고 메이킹 하나. 한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좋다. 이야, 네. 깨끗하네요. 아주 그냥 사운드가 뭐 눅지하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쓸만하네요 진짜. 이게 원래 레스폴 스튜디오가 뭐 스튜디오라는 말 자체가 좀 기본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거품을 걷어내고 딱 스튜디오 안에서 뭐 레코딩하고 막 이런데 좀 특화되게 그런 좀 기능, 악기적인 기능에만 집중한 모델이다. 뭐 이렇게 보통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보면 디자인이 아름다운데요? 뭐, 네, 상당히 세게 나와서 오. 이게 뭐 굳이 뭐 그런 것들을 덜어냈다고 볼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게 지금 이 색상이 스모크 하우스 버스트거든요. 아, 연기 난지? 훈제집. 예. 네. 스모크 하우스 버스트, 예. 훈제집 버스트인데 요게 상당히 전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로즈우드 지판도 약간 어디를 켰는지 예, 이 아주 그냥 색깔이 예. 이렇게 어? 반으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네. 이 스모크 하우스 버스트 이외에도 와인 레드, 텐저린 버스트, 에보니 이렇게 하고 네 가지 네, 나오는데 에보니로 하면 약간 좀 그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느낌. 예, 단색으로 이렇게 해도 심플하니까. 근데 네. 요거 이 훈제집 요거는 제일 아주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굿. 강력한 사운드. 확실히 이게 저희 뭐 에픽폰 하다가 깁슨 USA로 오니까 이 소리의 그런 어떤 두께가 자체가 네. 조금 다른 느낌. 동맥경화 걸릴 것 같아. 동맥경화. 약간 1인분의 네. 그 그람수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기준이 좀 다른 느낌이 확 드네요. 자, 이렇게 레스폴 스튜디오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표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튜디오가 좀 거품이 빠진 거라서 좀 약간 좀 싼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상위 모델이랑 기름은 똑같은 거 쓰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름은 똑같은 거. 네. 네, 저는 확실히 좀 양이 많다. 네, 그래서 이 정량이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디자인적인 느낌 그리고 사운드적인 느낌 거기다가 그런 풍성한 그런 두께감까지 네. 해서 저는 훈제 삼겹살 1인분 300g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근쯤 주는 것 같아요. 네, 반근 정도. 네. 200g 갖고는 뭐 좀 부족하다. 대체, 예, 네, 택도 없다. 300g 정도는 줘야 된다. 자, 이렇게 레스폴 스튜디오 같이 보셨습니다. 195만 3천원 가격도 네, 정신을 뜨면 9.0, 8.5. 저는 이제 여기서 뭐 개인적인 성향이라면은 아까 뭐 팬더 이제 끼웠을 때 네. 하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살아 있었으면 그렇죠.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 두께감은 좋습니다만 좋고, 네. 약간 그 날카로운한데 그런 느낌이 살짝만 더 있었으면은 아주 뭔가 그냥, 엄청 잘 어울리는 소스가 됐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살짝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한 99, 막 9.5, 9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네, 레스폴 스튜디오 모델 같이 보셨고요. 뭐 아직까지 모던 컬렉션은 되게 많이 했는데도 갈 길이 멉니다. 라인업 세팅 자체가 한꺼번에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네, 깁슨 USA도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래는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 이외에 모던을 처음에 많이 안 해갖고 네. 모던의 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좀 쌓이다 보니까 알겠네요. 모던, 네, 요 모던과 오리지널의 어떤 그런 기조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개의 라인에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시고 애초에 하나 타겟팅을 잘 해놓으시고 구매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던 컬렉션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